안녕.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거는 메이크업 말고 오랜만에 다른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시국에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엄청 쪘거든요. 근데 이게 살이 그냥 찌기만 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은 것들을 좀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이 1월 9일 토요일이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찍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사촌동생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진짜 하루에 4끼씩 먹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막 나가서 먹는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오랜만에 안식당도 좀 보여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범아, 인사할래? 안녕. 까맣다. 찾기 고기. 여기에 이거 넣고 기준이 그냥 이거 한 점이 얼마인 줄 알아? 네가 먹던 거 진짜 눈물 나. 너무 매워 진짜. 네가 좋네. 마라비가 완전 땡이네. 너가 내는 거지? 너무 아깝다. 내가 먹어볼래 했거든 웬만하면. 너 마라비 그냥 범벅해놨지. 응. 냉면? 냉면. 진짜 아까워. 이거 니 먹을래? 아우, 귀엽다. 그게 아니라 나 진짜 나 너무 아까워서 계속 먹어볼래. 내 씹을수록 진짜 너무 눈물 나는 거야. 그런 짓을 해. 보면 그런 거는 삼겹살집에서 하는 거야. 초밥집에서 하는 거야. 너 발렌타인데이 때 독서하는 거야, 지금? 응, 그러네. 그래도 그렇지. 이건 백가도 안 돼. 맛있겠다. 이거는 딱 보니 면이 메밀이라서 안 잘라 먹어도 돼. 똑똑하네. 네, 딱. 어떻게 알아? 냉면 박사다. 엄마 뭐라고? 냉면 박사다. 3일차. 사실 제가 2일차 먹는 영상을 어제 찍었어야 됐는데 진심 그냥 정신없이 갑자기 저녁에 먹다가 맞다 촬영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찍었어요. 결론은 아직 한 번밖에 안 찍었는데 유부초밥에 비빔면을 시켰어요. 아 근데 왜 어제부터 자꾸 배가 살살 아프지? 어제 토스트 먹었는데. 삼겹살 비빔면. 비빔면은 원래 한 개가 안 되는데. 요리를 계속 해 먹었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며칠 안 하니까 너무 귀찮아요. 안식당도 좀 보여드리고 내 앞 접시. 이렇게 젖어. 이걸 과연 한 입에 넣을 수 있을까요?
두 분이 친하게 지내십니까? 아, 안녕들 하세요. 여선 씨, 나 껴도 되지? 사랑과 전쟁 보면 헤어지려고 해서 헤어진 거 아니었어? 이게 어떻게 실화인가 싶으면서 그만해. 비혼 장녀 2주에 한 번씩 꼭 나한테 보내줘. 근데 너무 재밌어서 끊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어느 쪽이야? 무섭다. 다큰 애들하고 사는 거니. 웬일이냐 이 서방, 다들 기다리는데. 아니야, 나 마지막 아이를 가질 의향이 있으면 함께 사실 생각이십니까? 네.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도 있고. 저는 수진이 언니 집에 왔어요. 제가 아침에 뭐를 조금 먹었는데 또 깜빡하고 못 찍어가지고 지금 수진이 언니 집에 와가지고 수진이 언니는 어머님이 밥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갔어요. 짜잔. 하이. 수진이 언니 엄마표 집밥. 이게 뭐야? 이거 그 오슈아 갔을 때 내가 맛있다고 한 거 같아. 그걸 대량으로 샀어? 내가 맛있다고 했던 거 알지? 이게 뭐예요? 미름? 크랜베리? 건 크랜베리. 아, 뭔 얘기야? 이 왜 죽기 싫죠? 엄마 표집, 엄마 표집. 맛있어. 된장 맛이 나 그거 김치. 맛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맛있는데? 그냥 볶았어. 볶으니까 맛있는데요? 효빈이는 살 안 쪘지? 다야? 응. 살 날씬하지. 부산에서 네 끼씩 먹었는데 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계속 먹어. 그치. 맞아. 내가 좋아하는 엄마표 멸치. 우와. 안녕 성범아. 성범이 꼴뚜기 왕자야? 어 닮았다. 꼴뚜기 왕자 닮았다. 알아? 내가 보여줄게. 닮았다. 성범이 비니 쓴 모습. 그래, 너가 왕자라고 저장해 놨잖아. 성범이 비니 쓴 거랑 똑같이 생겼네. 진짜. 이거 1초 만에 먹음. 내 밥이야. 응? 뭐예요? 어,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어디서 샀어요? 아, 너무 귀엽다. 수윤이 저런 거 안 좋아해. 왜? 바지 안에 입으면 되지. 아, 절대 드러내진 않겠구나. 아니, 이 디테일 보라고. 여기 자수가 털로 돼 있다고. 엄마 잘 신을게요. 엄마 자랑했다가 나한테 하나 뜯겼어. 발목이 왜 이렇게.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기른 게 유행이야. 맞아, 나 봐봐. 여기까지. 야, 너는 뒤꿈치가 왜 아킬레스 건 애가 있어, 발. 왜 뒤꿈치에. 하나 더 있어. 잘 먹었습니다. 이것만 덮으면 안 될까요? 스키? 여기 또 해야 돼. 소윤 새끼야? 아니. 명수 새끼처럼? 어, 소윤 새끼 괜찮은데 하루에 한 끼도밖에 안 먹어. 그리고 나 하루는 빼먹었어, 통으로. 소윤 뭐 하지? 소윤 새끼 말고. 소윤 새끼 해. 그럼 소윤 새끼 할 때 아이로 해? 아니. 소윤 새끼. 잘 먹었습니다. 너무나 맛있다. 오, 얼굴 부은 거 봐. 여러분, 저 피부 봐요. 대박이죠? 오, 얼굴 왜 이렇게 부었지? 어쨌든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요. 짠! 이걸 먹을 거예요. 이거는 오르막 떡볶이. 화민이 언니가 이번에 런칭한 건데 언니가 하나 보내줬어요. 먹어보고 살지 말지 결정해야겠어. 패키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보니까 수비드로 조리가 돼서 나와서 냉장 보관하고 이렇게 냄비에 그대로 붓고 물 조절 없이 그냥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 짜잔. 엄청 신기하죠? 밀떡이 원래 이렇게 보통 냉장 보관이 돼 있으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후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조리만 해도 엄청 쫄깃쫄깃하대요. 먹어보고 싶다, 빨리. 어쨌든 이렇게 그냥 계속 끓여주고 이렇게 휘적휘적 해주면서 원하는 만큼 졸여주면 됩니다. 이거를 저어줘야 돼. 와, 엄청 맛있겠다. 이거랑 물. 이거는 소중이분이 주신 컵인데 다른 컵에는 마늘이 닮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내가 집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쓰는 아이템.
이게 왜 좋냐면 여기 눈금이 표시도 있는데 저희 집에 물을 많이 담을 만한 컵이 없어요, 많이. 근데 이거는 딱 정수기에서 500ml 누르고 이 컵을 밑에다가 갖다 대면은 딱 여기까지 차거든요, 정확히. 그래가지고 물을 하루에 1리터 마시기 딱 좋아요. 이 컵으로 마시면 물이 진짜 순삭돼요. 그래서 저는 이 컵을 집에 있을 때 그냥 물만 마실 때 엄청 많이 써요. 오르막 떡볶이 시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푸디로 한번 찍어볼까? 푸디가 음식 사진이 잘 나오는 어플 아닌가? 빨리 먹고 싶은데. 아, 그리고 저는 물을 항상 냉수 말고 정수로 먹어요. 냉수는 진짜 더울 때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나 자기 전에는 무조건 정수 아니면 따뜻한 물. 왜냐면은 아빠부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빠가 항상 정수를 마시시거든요. 마시시? 아빠께서 항상 정수를 드시는데 그게 정수가 몸에 훨씬 좋대요. 저도 냉수를 먹으면 막 속이 되게 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데 물도. 근데 정수를 먹으면 이게 좀 몸에 아무 느낌이 안 나서 좀 부담 없이 먹을 때는 냉수보다 정수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거를 푸디에서 여기에 레시피 들어가면 이런 보정 레시피가 되게 많거든요. 좀 이런 음식 사진 눌러가지고 레시피 저장하고 아까 찍은 떡볶이 사진에다가 입히면 될 것 같아. 내가 보정하는 게 짱이네. 그냥 제가 보정할게요. 저는 기본 보정할 때는 거의 이런 한 장은 이 아이폰 기본 보정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됐다. 이렇게 보정한 거 보면은 이게 제가 한 거고 이게 전 거예요. 훨씬 맛있어 보이죠? 굿! 이제 먹어보자. 드디어 먹는다. 맛있는데? 약간 시장 떡볶이 맛. 와, 떡이 진짜 쫄깃쫄깃해요. 이런 약간 즉석식품 떡볶이는 떡이 좀 파스라지는 느낌? 그게 되게 많은데 얜 떡이 진짜 쫄깃쫄깃해요. 제가 요즘에 배달 떡볶이를 먹다가 이제 그 배달 떡볶이의 그 자극적인 맛이 너무 싫어가지고 배달에서 막 집 떡볶이를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그런 맛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딱 찾던 맛인데? 여기서 그냥 취향껏 고춧가루나 좀 다른 거 야채 같은 거 추가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여기 밥 말아 먹고 싶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사가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것저것 다 팔고 다 해야 돼서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이제부터. 다녀왔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라. 그만큼 야단쳤으면 됐지. 말이 너무 심하잖아. 짜잔! 다운타우너. 맛있겠다. 수진이 언니가 저희 집에 미팅하고 놀러와가지고 다운타우너를 시켰어요. 맛있지? 엄청 맛있지? 맥도날드를 먹으려고 했던 나를 반성하네. 그래! 나 여기 진짜 개 많이 먹어. 너무 맛있어. 아, 나는 왜 이렇게 돼? 아, 미치겠다. 아, 진짜 맛있다. 미쳤어. 이게 찐이거든? 이 양파? 너무 맛있어. 나는 이게 최애야. 음식은 하나도 안 보이네. 아까 떡볶이는 얼굴이 하나도 안 보였어. 맛있는데? 오늘 효진이 언니가 저 화장품 정리하는 거를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사실 알겠다고 안 했는데 아마 도와줄 거예요. 아무튼 간에 또 똥싸나 보다. 마늘이는 똥 쌀 때 힘주는 소리를 내요. 이래 진짜 귀여워. 난 아보카도 불호라서. 아보카도 호불호? 난 불호. 민트 초코 호불호? 나 불호. 난 둘 다 호. 그니까 나 오늘 민트 초코 우유 사 먹었어. 그걸 왜 돈 주고 사 먹어? 치약 그냥 우유에다가 풀면 그 맛 아닐까? 근데 민트 초코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 민트 초코가 치약 맛이 아니라 치약이 민트 초코 맛이라 그러던데. 맞아. 닭발 왜 먹어? 자기 발 쪽쪽 빨아먹지. 아, 그거는 좀 다르지. 배는 부르거든? 자꾸 자석처럼 입에 갖다 대지.
나도 꾸역이 됐네. 옛날에는 배 조금만 부르면 기분 나빠서 바로 내려놨는데 요즘은 이상해. 하, 이거 운동해야 되는데. 아침 먹을 시간이 돼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삼각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삼각대를 고마야 고마야 놔줄래? 삼각대를 왜 이러는데 이게 제가 카메라를 꽂을 수 있는 걸 사야 되는데 핸드폰 삼각대를 샀더라고요. 그리고 쿠팡 보다가 마이크도 샀거든요. 그냥 충동 구매로. 근데 이거는 그냥 뭐 핸드폰이나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쓰는 마이크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써보려고요, 촬영할 때. 그리고 오늘은 그릭 요거트를 먹으려고 이렇게 그릭 요거트를 시켰습니다. 토핑이랑 같이. 아, 왜 이래? 가기 힘들어. 빨리 나가겠다. 어, 왜 이래? 아, 뭐야? 너무 춥다. 휴. 제가 그릭 요거트가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꾸덕꾸덕한. 고소해. 아, 내 양식 좀 쉬다. 얘를 이렇게 조금 덜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그냥 과일만 이제 토핑하고 꿀이랑 해갖고 먹으면은 또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어차피 이걸 다 못 먹거든요. 짜잔. 꾸덕꾸덕. 오늘은 이따 우체국에 갈 건데 가기 전에 매트리스를 청소하시는 분이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불에 오줌을 쌌더라고요. 내가 이 삼각대를 쓸 방법이 생각났다. 어때요? 괜찮죠? 마늘하이.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짜잔. 저녁입니다. 해화동 돈가스 극장이라는 데에서 시킨 양파 돈가스인데 제가 여기를 엄청 좋아해요. 진짜 용산에 제가 총 3년을 살았는데 이거를 2년 동안 진짜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이 양파랑 이 양파 소스가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먹다 보면 약간 좀 물리긴 하는데 이 맛이 너무 중독성 있어가지고 너무 끊을 수가 없는 맛. 어쨌든 진짜 강추. 이게 근데 부산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게 저번에 부산 놀러 갔는데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켜먹었는데 맛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부산에 이사를 간다면 아마 이거를 계속 시켜먹지 않을까요? 요즘 펜트하우스를 어젠가 오늘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뭔가 드라마 이게 완전 처음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에어팟 끼고 먹어야겠다. 털이 없나 봐. 다 그녀 같네요. 유자차를 먹을 거예요. 와, 오늘 역대급 많이 먹는다 진짜. 요즘에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유자차를 좀 먹고 푹 자야지. 정수기가 뜨거운 물이 버젓이 나오는데 오로지 감성만을 위해 쓰는 주전자. 나 이렇게 찍으니까 완전 감성 브이로거 같잖아. 유자가 너무 적은가? 영상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유자차 먹으면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약간 제가 지금 올릴 영상이 삶의 질 수직 상승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없으면 안 되는 뭔가 너무 진부하고 아니면 그냥 지름신주의? 아 제목 정하는 거 너무 힘들어. 아니면 그냥 너무 어렵다 제목 정하기. 와 너무 어려운데? 썸네일은 이거거든요. 썸네일은 너무 귀여운데 제목을 못 정하겠네. 어 이모티콘은 그 여기 아이폰 이모티콘에 돋보기 모양 이모티콘 있거든요. 이거 귀엽다. 이거 하고 삶의 질 수직 상승은 그래프 모양 이모티콘. 근데 약간 제가 이모티콘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이게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좀 투머치해지더라고요. 고마워. 저의 아침 겸 점심 그릭 요거트 어제 먹고 남은 거랑 크림 이렇게 딸기랑 시리얼이랑 같이 해가지고 바나나랑 같이 이렇게 했어요. 살찌겠지 이렇게 먹어도. 펜트하우스 보면서 먹을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 감금 추방된 건 이번에는 카메라 셀카봉을 제대로 시켰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휘어지는 게 고정이 잘 안 되네. 범이가 시켜준 BHC. 잘 먹게. 오늘은 꼭 에어팟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먹을 거예요. 충전해놨어. 뿌링볼. 뿌링클은 맨날 먹으면 물리거든요? 물리는데도 계속 아침나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치킨 먹을 때 무파 있나요? 저 진짜 완전 무파거든요? 무를 두 개까지 먹어 치킨 먹으면. 타리 응? 쿠마 일로와. 귀여워. 안녕. 뿌링클 먹으니까 교촌 먹고 싶다. 허니콤보 레드소스.